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28강이 되겠습니다. 사드 구루 자기 와수데브 창립 이사 요가센터. 사드 구루 자기 남인도 타밀라도 코임바토르 벨리안길이 산 허리에 이제 설립되어 있고 20만 평 부지에 세워진 아시람 아디 요기 상.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는 정신훈련을 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인도에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이죠. 매우 기복적이고 푸자라는 것은 이제 의식을 얘기하는 힌두교 의식. 넘쳐나는 힌두교 신자들도 이제 많지만 뭐 기복 신앙을 하는 그런 힌두교도들도 많지만 이런 기복적인 신앙보다는 자신을 찾고자 하는 내면을 알아차리려는 수련자들도 넘쳐납니다. 인도를 가난한 나라로만 알고 있는 우리의 선입견이 무색할 정도로 인도인들의 내면을 향한 구도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한국의 종교들은 너무나 갇힌 신앙 내지는 신앙생활을 강요받지는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종교인들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너무 자기 종교에 대한 신념이 철벽처럼 강해서 소통이 안 되죠.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인지 요즘은 인도 요가 센터를 찾는 한국의 종교인과 일반인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가면은 종교의 원형 공동체, 인간 냄새가 풍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념이나 이즘, 발버둥을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스스로 알아차려서 내면 깊숙이 침잠해 보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기 때문이죠. 인도 요가센터가 뜨는 이유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이젠 종교 철새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먼저 겪었던 과정을 우리도 이제 막 밟아가려고 하는 이제 초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교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눈을 뜨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종교 철새인데 기성 종교의 진부함에 식상한 정신적 노마드 노마드라는 건 이제 유목민을 얘기하는데 방랑자라들이죠. 이렇게 인도 요가 센터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가는 한국에 일찍 들어왔지만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요가는 불교와 함께 전파되었으나 요가는 하나의 운동으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불교의 선방에서 관심 있는 선수행자들의 몸풀기 정도의 운동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90년대부터 이제 서서히 일반인들에게도 요가가 다이어트나 몸매 가꾸기 정도의 가벼운 운동으로 미국에서 전해졌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나 중소도시 할 것 없이 요가 간판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니다 말다 하는 것이 이제 요가 센터의 생리이긴 하지만 요가는 정말 누구나 해야 할 필수 운동입니다. 몸풀기를 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렇지만 요가란 몸풀기는 그냥 몸풀기 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호흡, 명상, 집중적인 알아차림이라는 어웨니스라는 그 심신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수련 같은 의도적인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요가 명상을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단계로 조직화한 것이 인도 요가 전통입니다. 자기 와수데브 요기는 사드 구루로부터 구루로도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요기로서 요가 스승을 요기라고 그러죠. 요가하는 사람을 요기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인도 사회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 인도 정부가 주는 2번째로 등급이 높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어를 전공했고 그는 어릴 때부터 요가를 배워서 매일 출연했습니다. 13세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가 요가 수련을 10여 년 정도 했을 때는 제법 완숙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25세 때 해발 1000m가 넘는 차문디 산에 올라가서 특정한 바위가 있는 곳에서 이제 요가 명상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대개 인도 요가 전통에서는 힌두 사상과 철학의 바탕을 그 힌두 사원 아시람이라고 그러죠. 요가 전통 법통을 따르는 것이 이제 관례인데 자기 아수데브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수련을 했고 어느 날 신비한 체험을 함으로써 요가 세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일종의 요가로서 독각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도에도 어떤 요가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개통적으로 그 수련을 받고 거기 어떤 인가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독자적으로 수련을 해가지고 경지에 오르는 또 요기도 있습니다. 요가 명상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고 커서 그는 요가 명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요가에 빠졌습니다.
그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요가를 가르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1983년부터 곧바로 몇 개 주의 요가 센터를 개설했고 10여 년 전 정도 요가를 가르치면서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에는 이샤 재단을 설립했고 그의 요가 수련은 간단했습니다. 호흡, breath라고 하죠. breath in, out. 네. 그 다음에 명상 알아차림, meditation awareness라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누구나 호흡, 명상, 알아차림. 호흡이란 건 breath, 호흡이죠. 그 다음에 meditation, 그 다음에 awareness. 이 세 가지 요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가 수련 과정입니다. 몸의 동작이나 전통으로 내려오는 자세에 치중하면서 명상과 알아차림이라는 집중력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입바사나 수련법에 더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사드 구루는 몇 권의 책을 저술했고 내면의 공학, 한 요기 기쁨에 이르는 안내서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는 사드 구루 요가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는 또 요가에 관하여 대중 강연자로서의 인기가 있기도 합니다.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세 차례 강연한 바 있습니다. 그의 요가 가이드는 간단합니다. 아사나. 아사나라는 것은 그 시팅 테크닉이지요. 좌법이라고 그래요. 좌법. 그 다음에 프라나야마. 프라나야마라는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을 부단하게 실습하면서 명상. 그 다음에 어웨니스. 알아차림. 사티라고 그래요. 사티. 그의 주된 요가 차량은 인간 내면의 편안함을 위하여 최고의 잠재력을 알아차리게 하여 지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샤 재단 본부는 20만 평의 넓은 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자원봉사자와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공동체의 핵심 키워드는 요가, 내면의 에너지 개발, 지식 함양, 까르마의 소멸을 위한 박티의, 까르마라는 건 업장이죠. 업장의 소멸을 위한 박티, 박티란 것은 헌신 봉사를 얘기합니다. 박티의 구현입니다. 그 다음에 군의 숙박시설은 수천 명이 동시에 머물 수 있도록 갖춰져 있고 가족이 동반해도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명상 홀이 있으며 지하에는 시원한, 여기 이제 그림 보이죠? 예, 이게 지금 수천 명이, 수백 명이 함께 그 명상할 수 있는 홀이 있죠. 지하에는 시원한 수역이 있습니다. 연중 내내 많은 행사가 열리지만 봄에 열리는 마하시 브라트리 축제는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합니다. 이 축제에서의 패션쇼는 너무나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사 축제는 9월에 열리는데 일종의 요가 축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곳에 와서 요가 수련에 입문하려는 자는 누구나 환영이며 어린이들을 위한 과정도 개설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인도의 그 요가 비즈니스, 요가가 운동, 스포츠를 넘어서서 하나의 이제 이렇게 산업화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동시에 수련해서 뭔가를 그 정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요가 비즈니스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불교의 명상 참선도 이렇게 대중화하고 뭔가 좀 이렇게 상품화하고 산업화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어떤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인도의 종교와 불교의 28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